왜 복지는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왜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가장 시원하고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복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한계이자 성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복지만으로는 이 어느 나라건 어느 시대건 간에 이 불평등을 철폐하거나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는 복지국가를 근데 경험을 했나요? 아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복지국가 하면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옵니다. 또 왜냐면, 이거 저는 뭐 김영삼 정부 때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하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거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인권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복지의 정책들도 굉장히 선진국처럼 향상이 된다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선진국이고 선진국이 되면 복지국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환상이 있습니다. 그건 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그거는 뭐가 돼야 되죠? 일단 우선은 경제가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출을 얼만큼 한다든지 1인당 예, 생산성이 얼만큼 올라가야 된다든지 경제가 발전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되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통념 같은 거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 개발독재 시대를 경과하고 복지를 겪어보지 못한 우리들한테는 일종의 성장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일종 편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영국의 신자유주의를 뿌리박게 했던 마가리 대처 수상이 그녀의 취임식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라고 일갈을 했죠. 좌파들만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파들이나 아니면 보수적인 보수 집권당들도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대처리즘이나 뭐 미국의 레이건이즘 아니면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그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어떤 인식의 지형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복지국가 복지정책을 몇 개를 더 늘리고 일자리를 단순히 몇 개를 더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얘기했던 거는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의 이 생각들을 재편하고 그걸 통해서 아예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했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이론가라고 하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사상을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중요시하고 사회를 되게 부정하긴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정작 예, 비판했던 거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국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생각만큼 그렇게 복지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후퇴시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생각하는 건 일종의 오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이에크는 예를 들어 독일의 신자유주의의 조상격인 질서자유주의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질서자유주의를 이끌었던 되게 유명한 이론가죠. 그래서 하이에크는 이제 모든 사회 복지 제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 복지 제도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있죠. 의료보험은 독점이죠.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이에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왜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해? 그러면 시장이 죽잖아.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도 의료보험 만들어줄 수도 있고 현대에서도 의료보험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시장이 죽는데 너무 생산 효율 비효율적이야. 그 경제가 성장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에다 돌려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은 왜 일을 할까요? 왜 일을 하죠? 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노동자가 일하는 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임금이요. 임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적 자본이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개념은 걸맞지가 않죠.